스트라이크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고도의 지금 대전이 아닌가. 야 이걸 미쳤어요 보루토. 상대 오일을 수리건과 대쉬로 막아준 후에 두 번을 맞고 여고일을 넣어주면서 퍼펙의 상황에서 두 번째 경기를 이끌고 갑니다. 야 근데 오이 피하는 거 이렇게 쉽지 않은데 굉장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보루토 미친 경기력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 라생간 한번 들어가주고요. 저 라생간이 정말 아픕니다. 자 공중 때려줘 가하라. 자 바꿔치기. 자 이거는 가하라가 좀 많이 때려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바꿔치기를 보루토 나서는 저게 또 유도네. 유도요. 아 이렇게 된다면 얄밉게도 나무 뒤에 숨어서 보루토 인성. 아 가하라. 아 그래도 이건 좋아요. 가하라는 답니다. 나무 뒤까지 닿아요. 자 먼저 아 카운터텍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그러나 역시나 평타 모션이 딱 보는 사람 입장에서 딱 봐도 와 그러지 오히려 지금 뭡니까 덤볼링으로 피해버렸어요. 자 때려주면서 아 그래도 가라 이번엔 많이 때렸어요. 저기 하단 판정 봤나요? 아 바꿔치기 하나 쓴 것 같죠 지금? 정확히 못 봤는데 자 때려주고요. 아 가라 역전했습니다. 자 바꿔치기 하나 보루토. 아 그러나 여기서 나선한 아파요. 자 가라 한번 다시 한번 때려주고 보루토 바꿔치기 없습니다. 보루토 바꿔치기 없어요. 보루토 바꿔치기 없어요. 두 번째 경기는 가라가 좋습니다. 자 보루토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지금 오이? 아 얘 안 되죠. 자 저 지금은 그리고 순간적으로 피해주는 보루토 플레이 좋아요. 뭐 하나요? 달려드는 보루토. 근데 문제는 가라도 바꿔치기 없어서 이거 보루토가 달려들면 경기 볼 아 가라 도대체 어떻게 이긴 거죠? 아 역시 간지의 가라인가요? 너 따위는 내가 팔짱 끼고도 이긴다. 가하라의 원래 가드나 동작 같은 걸 보면은 팔짱을 끼고 때리는 모션이나 팔짱을 끼고 가드라는 모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간지나는 좀 가하라스러운 그런 마무리였습니다. 거의 숨 본 줄 알았어. 그냥 넘어서 죽였나 했어. 자 이렇게 된다면 제2의 나루토 스톰퍼 CPU 대전이그 가하라 대 보루토의 경기 1대2 동점 라스트 매치로 갑니다. 오늘은 제가 좀 해설 조금 재미없는 것 같은데 이따가 좀 열을 가해보도록 하죠. 지금 눈맵이네. 야 여기서는 속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하라가 안 좋으려나? 이게 나루토 스톰퍼가 굉장히 복잡한 게 이번에 속성 효과가 생겨서 해설하기 정말 껄끄럽습니다. 아 이번에 가하라 오히려 연달아 자 두 번을 야 보루토 굉장한데요 지금. 쏘리 자 가하라 지금 바꿔치기 만땅입니다. 자 좋아요. 공주까지 때려주고요. 오이죠. 아 오이를 대시로 지금 보루토 쳐내주고요. 자 바꿔치기 가하라. 자 뒤로 뛰어넘어주면서 자 평타 때려주고요. 아 지금 카운터택이었는데 지금은 대시로 잘해줬어요 보루토가. 아 그리고 가하라가 지금 카운터택을 두 개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보루토는 지금 상대의 카운터택을 두 개를 다 뺐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라운드가 지금 체력은 비슷하지만 보루토가 조금은 닌자 도구템에서나 조금은 지고 있더라도 앞서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상대 가드를 아 이러면 보루토 자기도 실수하면 안되죠. 근데 보루토 오일은 안 맞아요. 굉장한데 지금 가하라 오이가 사실 좀 맞을만하는 오이인데 찰피해주고 있어요. 아직 카운터택 둘 다 지금 날렸습니다. 보루토도 카운터택 두 개 다 날려서 가하라에 이어서 이렇게 된다면 둘 다 한번 똑같은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뒤로 한번 빠져주는 보루토 수리검 가드 못했습니다. 자 가하라 수리검이 까다롭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고요. 저 가하라의 모래 수리검도 되게 아파요. 차크라 수리검도 저거 말고 있어요. 다른 거 차크라 수리검. 자 달려드는 야 딱 타이밍 맞춰서 가하라가 카운터를 잘 다시 한번 카운터를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사재카기를 우습게 보지 마라 이런 느낌이에요. 야 근데 이거 번지당할 수 있습니다. 괜히 지금 다이아몬드 수저를 건드렸다가 번지당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고요. 저 벽 깨지는 순간 번지당합니다. 아 나루토가 근데 그런 건 있는데 보루토가 좀 성장이 덜 돼서 조금 이제 짧다. 거리가 좀 짧아. 확실히 조금 아직은 조금 이제 너무 어려. 한 10살 됐나? 자 5위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안 들어갔고요. 잘 넣었어요 인술. 자 이번 경기 치열합니다. 이번 경기 굉장히 치열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우 야 지금 가하라가 딱 지금 정확한 타이밍에 잘 꽂았어요. 5위! 와 그러나 가하라가 씹어주고요. 자 바꿔치기 보루토. 자 공중으로 끌고 가는 가하라. 자 바꿔치기 보루토 각성! 보루토 각성 능력은 뭐죠? 데미지 업인가요? 나생간! 요! 지금 가하라 5위 모션 아니었나요? 그냥 씹어버렸어요. 자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가하라 나생간! 야 저건 무슨 이거 잡기 들어갔습니다. 자 잡기 들어갔어요. 자 그래도 여전히 지금 각성하긴 했지만 보루토 좋지 않아요. 아 여전히 여기서 보루토 떨어지네요. 아 이걸 가하라가 제가 말씀드렸죠. 가하라가 리치가 좋다고. 아 역시 금수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카제카게를 우습게 보지 마라.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카제카게가 이겨야 되는 경기를 봤는데 왠지 보루토가 이기지 않으니까 좀 시시한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카제카게는 위대합니다. 카제카게는 강합니다. 카제카게는 한 마을의 이장님입니다. 강한 유저죠. 강한 캐릭터죠. 자 이렇게 해서 제2의 나루토 스톰 CPU 대전 리그 가하라가 보루토를 꺾고 4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예토 전설 미나토 대 미우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가도록 하죠. 개인적으로 미우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저 금수저들이 지는 경기 볼 바에는 보루토 가지고 육도마다라가 지는 경기 볼 바에는 아예 전부 다 예상치 못한 그런 조합이 돼가지고 좀 진짜 경기가 진짜 스토리 있게 흘러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어우 시작부터 5위. 아 야 저 5위는 무슨 양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피하기 상당히 힘들겠는데요. 바로부터 노인 공격합니다. 미나토 이름 거의 미쳤죠. 장명 센스. 시작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나토 쓰리금 써주고요. 야 지금 미운해 지금 용인모 저 기술까지 저거 진짜 막아내기 힘든데 가드 정말 잘했어요 미나토. 이거 왠지 뭐라 그럴까 오늘 미나토가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왠지 오늘 미나토가 경기력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자 때려주고요. 자 막아주고 바꿔치기. 자 미나토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 이어나갑니다. 제가 읽던 미운에는 이런 카드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무너질만한 카드는 아니거든요. 제가 장난스럽게 한번 재미로 얘기하지만 노인네 힘도 좋아 라인이라고. 정말 힘이 좋거든요 미운애가. 아 그러나 아직 힘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미나토 올라가게 된다면 카제카게 대 포카게 경기가 되겠네요. 참고로 자 따라 들어가는 미운해. 아 역시 평타가 세죠. 일단은 뭐가 무기를 든 캐릭터든 리치에서 쳐다보면 돼. 자 금빛성가 자 정신없이 잊어 좋습니다. 오 잊어 다시 한번. 아 미운해 아직 잠이 덜 깼어요. 잠이 덜 깼어요. 여기서 미나토가 오이를 넣어주네요. 야 근데 미나토 오이가 조금 피하기 힘든게 너무 방향이 다양하게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 피하기 힘든 점이 좀 있어요. 갑자기 미운애 왜 일어나요? 미운애 왜 일어나요? 갑자기 힘이 상승하고 있어요 미운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나요, 미우네. 자, 그러나 지금 너무 첫 번째 경기는 일단 힘들어요. 두 번째 경기까지. 자, 그러나 자, 여기서 미우네가 야, 이거 진짜 모르게 됐어. 경기를 이걸 미우네가. 자, 미나토 지금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미우네 차크라가 없어요. 차크라가 없어요. 이거 자, 달려들면 확실하게 달려. 그렇죠, 달려들었어요. 미우네가 이걸 바꿔치기가 없죠, 미나토가. 이야, 굉장히 불리한 경기였는데. 와, 진짜 뒷심이 좋은 카드네요, 미우네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노인네 힘도 좋다고. 제가 괜히 미우네를 응원하고 미우네를 넣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 강합니다. 굉장히 강했어요. 자, 두 번째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우네가 CPU 대전 리그에서도 살아있어요. 대진표는 게임 시작되면, 그때도 제가 안 바꾸면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러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유튜브를 위해서. 야, 근데 이번엔 철저하게 나선 안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미나토가 철저하게 나선 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이건 인술 매치라고 할까요? 그렇죠? 너도 안 가? 너도 안 와? 그럼 나도 인술로만 한다, 미우네. 이거 보세요. 둘 다 지금 똑같은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완벽하게. 아, 카운터택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수리감 써줍니다, 미나토. 근데 인술 면에서는 둘 다 정말 좋아요. 아, 미운의 인술 짧았어요. 웬만하면 들어가는데 정말 까비였습니다. 지금 미나토가 지금 데뷔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아, 카운터택 좋습니다. 미운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지금. 나선왕까지 피해주고요. 수리금 써주고. 자, 아, 인술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기무와서 한 방인데요, 이거는. 인생 한 방. 자, 오이오입니다. 아, 우야, 미운의 오히려 막아냈어요. 야, 대단합니다. 바꿔치기 써줬고요. 자, 써주고. 평타 써주고. 이거 2대0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 쉐어플레이는 들었습니다. 이따가 리그 끝나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키님. 아, 여기서 나선 한번 들어가고요. 자, 바꿔치기 써줍니다. 자, 미운에 들어가는 부분. 아, 미나토 바꿔치기가 없어요. 이건 정말 노힘조가 일어나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미나토가 오늘은 내가 누가 우승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어. 그럼 다 떨어지네요. 마다라도 떨어지고, 보루토도 제가 뭐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그냥. 아, 이걸. 이 정도면 사실 시청자들이 좀 이제 누가 우승할지 얘기하지 말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오늘 수많은 금수저들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2회 나루토 스톰퍼 CPU 대전 리그 초대우카게 라스트 히나타에 이어서 가하라에 이어서 미우네가 4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경기 초대역학인데 라스트 히나타의 경기 가보도록 하죠. 예상받기야? 근데 나는 오히려 금수저들이 애매하게 다 지지 않아서 좋다. 그게 더 해설하기 껄끄러워. 확실하게 반란처럼 돼야 돼, 리그가. 그쵸? 4강전도 3전 2선승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또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입니다, 초대우카게. 그리고 오이왕 히나타. 제가 볼 때는 이번 리그 하시나마가 우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게임 시작했고요. 일단 히나타는 근데 거의 초반에는 그쵸 거의 선방을 맞는 것 같아. 그러다가 한순간에 때려주고 이러다 오이거든요. 와, 그러나 피했어요. 역시나 오이양 히나타 강력한 오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역시 초대역하게 만만치 않은 상대죠. 자, 공중 때려주고요 초대역하게. 어, 지금은 네 일시정지였죠. 자, 수리감 써주고요. 자, 달려드는 초대역하게. 자, 히나타의 모션 굉장히 좋아요. 자, 아픕니다. 자, 바꿔치기 히나타. 자, 지금은 상대 방어력 내려가는 아이템 먹였고요 히나타. 이럴 때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호카게가 약간의 리드를 해가네요. 자, 둘 다 바꿔치기 하나 있습니다. 자, 수리감 써주고요. 자, 달려드는 히나타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이거는 평타 모션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8개 64장 써줬으나 자, 초대역하게 잘 피했습니다. 자, 명심문 뚫어주는 히나타. 자, 지금은 근데 뚫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미지를 줘야 되거든 히나타 입장에서는요. 자, 달려 이거 어, 이런 야비를 초대욕하게. 어, 정말 지금 명심문을 몇 번 쓰는 건가요. 자, 공중 때려주고요 초대욕하게. 자, 아직까지는 팽팽합니다. 자, 들어가는 히나타. 자, 여기서 카운터 어택 들어갑니다 히나타. 자, 다시 한번 일어나. 어, 때려주고요. 자, 지금은 조금 바꿔치기를 쳐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야, 약간 뭐라 그럴까, 각성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좀 장기전이 돼가고 있어요 경기가. 여기서 히나타가 장비박이 좀 오일을, 와, 장기전 갈 거라는 예상하자마자 말이 반대로만 내요 해설이. 오이왕 히나타가 이걸 다시 한번 넣어주네요. 자, 자, 명심문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달려드는 초대욕하기 이건 좋아. 이건 평타 다 때릴 수 있어요. 자, 모션 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둘 다 각성할 수 있는 상황. 체력적으로 초대욕하기 좋습니다. 저 인수까지 맞았어요. 아, 이렇게 된다면 히나타가 굉장히 좋지 않은 순간이죠. 아, 첫 번째 격 어? 아, 각성 안 갔고요. 카운터 어택 때려주는 초대욕하기. 자, 히나타가 잡기. 아, 이거 거의 죽습니다. 죽진 않지만 어, 거의 죽어요. 지금 쉽지 않은 순간이에요. 자, 바꿔치기 초대욱하게 미게 히나타. 아, 이건 첫 번째 경기 초대욱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자, 달려드는 오이죠 들어갑니다. 아, 이번엔 초대욱하게가 저의 예언대로, 예언이란 뭐라 그럴까요, 저의 생각대로 왠지 우승하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첫 번째 경기 가지고 갑니다. 어, 야, 좀 무섭네요. 초대역하기에 조금 인성이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어, 재밌었다. 약간 솔직히 제가 말은 안 했지만 히나타랑 게임할 때도 명심문 거의 도배 플레이, 진짜 싸대기 때려버리고 싶은 그런 플레이였거든요. 어, 정말 자신의 캐릭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반복, 진짜 반복 합습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 인성이 조금 어, 아,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군요. 예, 아, 멘트를 때릴까 말까 망설였었는데 어, 자, 초대욱하게 그리고 라스티나타 두 번째 경기로 갑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를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경기를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어, 역시 선빵은 이거 5인가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카운터 택 히나타가 지금 잘 씹었죠. 자, 들어가는 초대욕하기에. 어, 야, 지금은 근데 와, 인성 거의 죽일 생각이에요 지금. 어, 굉장합니다 초대욕하기에. 어, 지금 장난 아니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아, 인수도 안 맞았어요. 어, 거의 봐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아카운트 딱 들어가지 않았고요. 좋습니다 히나타. 다시 한번 초대욱하게가 이걸, 다시 한번 초대욱하게가 이걸. 아, 지금 히나타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자, 여기서 이나...